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저의 최애 립 모음집 2탄 드디어 연보랏빛 라벤더 립 모음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야흐로 토끼 혈입이 유행할 때쯤이었어요. 모두가 토끼 혈입을 외칠 때 나는 토끼 현대 라벤더 컬러 들어간 그런 연보라 립이 너무 예뻐 하고 영상에서 거의 여러분들께 주입식 교육마냥 이 연보라 립 추천드리고 저 연보라 립 추천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연보라 립 모음집 풀버전 보고 싶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했더니 여러분들의 반응이 핫해서 제가 알고 있는 예쁘다는 예쁜 연보라 라벤더 립 싹 모아 와봤습니다. 여러분 컬러가 거의 17개, 18개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라벤더 립 좋아하시는 우리 여쿨라 구독자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제일 먼저 보여드릴 립은요 짠! 립 펜슬 제품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연보라 립 바르면 꼭 댓글로 입술 톤이 어두워서 안 어울려요, 입술 색이 너무 짙어서 연보라 컬러를 올려도 연보라의 색감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시면서 되게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걱정 논어, 요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도 그 예쁜 연보라 립 바르실 수 있습니다. 투크 러프 벗 프로 립 펜슬 제품이고요 1호 히 컬러예요. 이거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컬러죠. 오늘 보여드리는 립 중에서 유일하게 립 펜슬 제품 이에요. 앞에는 이렇게 립 펜슬이고 뒤에는 또 이렇게 스펀지 팁이 달려있어서 자연스럽게 립 스머징 하기도 너무 좋고 진짜 찐 뽀얀 라벤더 컬러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입술에 발라보고 이거 맞나? 두께씨 입술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단독으로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보여드린 라벤더 컬러들 뿐만 아니라 흔히 쿨톤이라 불리는 컬러들 있죠. 다 잘 어울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립 펜슬을 너무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게 찐 연보라 컬러이다 보니까 컬러 코렉팅이죠. 칙칙하고 누런 빛을 화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이 연보라 컬러가 입술에서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입술에 있는 착색 같은 걸 깨끗하게 정리해줄 수가 있어요. 진한 입술 톤을 교정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주의사항은 단독으로 바르면 좀 깜짝 놀랄 수 있다. 하지만 그 위에 다른 컬러를 얹어주면 예쁘게 그라데이션 연출할 수 있다. 그 점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 이것도 제가 리뷰로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입니다. 2/4 글레이즈 립 체인저 누 라벤더 컬러입니다. 2/4는 뷰티 유튜버 이사벳님 브랜드죠. 이 제품에서는 누 블랙 컬러가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쇼츠로도 보여드렸었죠. 이 누 라벤더 컬러도 누 블랙처럼 단독으로 발라도 물론 예쁘지만 다른 립 컬러와 함께 사용해주면 그 색상을 더 예쁘게 바꿔줄 수 있어요. 뽀얀 파스텔빛 라벤더 컬러인데 속이 비치는 듯 연출되는 멜팅 밤이다 보니까 굉장히 내추럴하게 올라와요. 좀 딥한 컬러, 웜한 컬러랑 사용해줬을 때 빛을 발합니다. 딥했던 컬러감이 조금은 브라이트해지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오렌지 톤에 약간 웜한 컬러와 함께 발라주면 그 오렌지 컬러를 조금 핑크빛이 돌도록 쿨기가 돌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립이에요. 조금만 채도 낮췄으면 좋겠다, 조금만 톤 다운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쿨기가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컬러에 사용해주시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컬러는요 역시 멜팅밤인데 얘도 그렇게 예뻐요. 에뛰드 시럽 글로시밤 라일락 샤워 컬러입니다. 톡만 봐도 느껴지시죠? 나 라벤더야. 얘는 발라보면 거의 투명한 느낌으로 올라와요. 투명한 라벤더빛 시럽 광이 올라가 있는데 그 위에 푸른 색깔의 글리터들이 아주 콩콩콩콩콩콩 박혀 있습니다. 컬러보다도 비쳤을 때 느껴지는 이 펄감이 정말 예술인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컬러는 좀 단독으로 발라주기보다는 펄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립 탑코트용으로 많이 바르거든요. 립 펜슬 히 컬러 입술 톤 교정해주고 그 위에 이 라일락 샤워만 발라줘도 너무 예뻐요. 특히나 좀 반짝반짝거리는 투명한 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컬러도 멜팅밤 컬러고요. 이거는 제 구독자분의 추천으로 들고 온 컬러입니다. 3C 샤인 리플렉터 라일락 글레이즈 컬러고요. 이름부터가 라일락이잖아요. 페일한 라벤더는 아니고 페일한
약간 라일락 컬러가 맞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라벤더는 연보라에 가깝고요. 라일락은 연보라와 핑크가 합쳐진 느낌이거든요. 색감도 보시면 연보라 같은데 핑크빛이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색감이에요. 입술에 딱 얹어주면 뮤트한 듯 하면서 핑크와 연보라가 함께 느껴지는 굉장히 오묘한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 입술에서는 보라색이 올라가면 너무 동동 떠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라일락 컬러 발라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톤 안 타고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법하고 가장 내 입술 톤이랑 비슷한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3C 라일락 글레이즈 컬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신상 컬러를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멜팅 밤 제품이고요. 토니모리 게리 틴트 글레이즈 밤 8호 라벤더 블러썸 컬러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멜팅 밤 중에서 이 토니모리 글레이즈 밤을 진짜 좋아해요. 그 이유는 은은하게 플럼핑 효과가 있으면서도 광택과 컬러가 균일하게 예쁘게 올라오거든요. 네, 이번에 이 글레이즈 밤이 세 가지 컬러가 봄 신상으로 나왔더라고요. 미쳤어 컬러. 이름이 라벤더 블로썸이잖아요. 은은하고 뽀얀 라벤더 연보라 컬러인데 흰기와 핑크기도 적당하게 들어있는 옆쿨라 분들께 찰떡인 컬러입니다. 여리여리한 뽀얀 핑크 컬러에 보랏빛이 살짝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색깔 발리는 것부터가 너무 예뻐 진짜. 평소에 흰기 뽀용뽀용한 컬러 좋아하신다 하시면 이 컬러도 꼭 발라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또 플럼핑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에 바르면 시원한 느낌도 들거든요. 쿨톤 컬러의 약간 베이스 컬러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멜팅 밤 위주로 보여드렸죠? 이제 아마 글로스와 틴트들이 마구마구마구 나올 예정이니까 또 하나씩 열심히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짠! 이것도 제 영상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제품이죠. 킵핀터치 젤리 립플럼퍼 틴트 페어리테일 컬러입니다. 영상에서도 진짜 많이 보여드렸었고 예전에 마켓도 했었었고 진짜 좋아하는 제품인데 립플럼퍼 겸 은은한 쿨톤 펄을 얹어주기에 딱 좋은 제품이에요. 컬러가 딱 연보라 같죠? 네, 이렇게 연보라가 강하게 올라오진 않고요. 거의 발색은 투명하게 올라와요. 근데 그 투명함 속에 연보라, 블루빛에 그런 쿨톤 글리터들이 콩콩콩콩 박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립 컬러 위에다가 얹어주면 진짜 예뻐요. 이 에뛰드 라일락 샤워의 플럼퍼 틴트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럼퍼 제품이다 보니까 입술이 조금 더 볼륨감 있어 보이면서 이 광 자체도 정말 탕후루 광을 만들어주는 만큼 어떠한 립 위에 발라줘도 예쁜 컬러다. 굳이 꼭 라벤더 컬러가 아니더라도 쿨톤에 어느 컬러든 위에 발라주면 정말 정말 예쁩니다. 발색은 투명하지만 그래도 속성은 라벤더 컬러이기 때문에 이번 립 모음집에서 한번 같이 넣어봤어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오늘 제 립에 베이스로 발라준 컬러입니다. 인가 워터글로우 립 틴트 스플래쉬 컬러예요. 아마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을 건데 원래 인가 스플래쉬 틴트가 기다란 틴트였거든요. 이렇게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더 예뻐졌죠? 본톤 컬러만 봐도 벌써 색상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연보라 틴트 중에서는 발색 자체가 연해서 약간 글로스처럼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투명한데 연보라 빛이 살짝 도는 듯한 느낌? 얘는 진짜 페일한 쿨 라일락 컬러로 올라옵니다. 진짜 독보적인 장점이에요. 나는 진짜 입술에 라벤더 컬러를 얹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나 갖고 계셔야 하는 컬러. 제가 오늘 희 컬러로 입술 라인 정리해주고 이 인가 컬러로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깔아줬는데요. 그 라벤더의 느낌이 바로 올라오는 컬러입니다. 근데 또 보시는 것처럼 얇은데 광이 엄청 나요. 얇고 밀착 있는 매끈한 광 연출에 컬러까지 그대로 올라오는 꿀템 중에 꿀템. 이게 또 쿨톤들 사이에서는 엄청 유명한 컬러거든요. 이거는 꼭 하나 구매하세요. 진짜 예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아마 영상에서 제일 많이 보여드렸던 컬러일 것 같아요. 저를 라벤더 립의 세계로 인도한 컬러 테라 센슈얼 누드 글로스 42번 얼리 라벤더 컬러예요. 라벤더 컬러 추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쇼츠로도 보여드렸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단독 컬러에서도 보여드렸어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단독 컬러입니다. 얘도 찐 라벤더 컬러로 올라오는데 인가와 다른 점은 조금 더 뽀얗고 흰기 도는 컬러인데 아무래도 글로스이기 때문에 입술 위에 얹으면 입술 컬러가 살짝 비춰지면서 컬러가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 점이 조금 차이점인데 보시면 색깔 진짜 너무 예쁘죠. 그리고 모두가 아는 이 누드 글로스의 광택감, 그렇게 고급스럽고 예쁠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제가 립 글로스를 막 엄청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 유일하게 이 헤라 누드 글로스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들은 아무래도 입술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립 펜슬 한번 사용해주고 발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이것도 신상 제품이죠. 퀴 3D 체인징 글로스 2호 신 라벤더 컬러입니다. 이번에 퀴에서 신상 틴트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친구는 체인징 글로스, 컬러를 체인지 해주는 제품 하나 있었죠. 2/4 누 라벤더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아까 헤라보다도 보랏빛이 많이 도는 찐 라벤더 컬러입니다. 근데 이 제품도 다른 컬러와 섞어서 사용하는 용도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거의 시스루 발색, 속이 비치게 발색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갖고 계신 컬러가 조금 더 쿨기가 돌았으면 좋겠다, 색깔이 조금만 더 뽀였으면 좋겠다 생각하신다면 이 퀴 컬러를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용해본 이 컬러 체인저 제품들 중에서 색감이 가장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확실한 색감 변화를 주고 싶다 하신다면 퀴 제품이 조금 더 효과가 강하다는 점, 그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거의 보여드린 컬러가 비슷비슷한 색감인데 이번에는 다른 느낌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거는 네이밍의 듀이 글래스 립 틴트 하운드 컬러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라벤더 중에서 가장 다크하고 가장 유니크한 컬러일 것 같아요. 약간 톤 다운된 모브빛 라벤더 컬러입니다. 색감 너무 특이하죠? 차가우면서도 애쉬한 모브 라벤더 컬러예요.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겨울 쿨톤 분들은 이런 좀 뽀얀 라벤더가 너무 입술에서 동동 뜬다 생각 드신다면 이 하운드 컬러를 꼭 발라보세요. 겨쿨용 라벤더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모브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법한 애쉬한 모브 라벤더 컬러예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라벤더는 라벤더인데 핑크가 조금 더 많이 도는 라벤더, 릴리바이레드 탱글 젤리밤 5호 타로 젤리 한입 컬러예요. 이 제품은 제가 리뷰했었던 제품이죠. 얘가 좋은 이유는 광택감이 진짜 젤리 광택이다. 얘는 정말 도톰한 볼륨감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립 컬러인데 이 타로 젤리밤은 라벤더는 라벤더인데 핑크빛이 조금 더 많이 도는 그런 밀키한 라벤더예요. 얘 이름 자체가 타로잖아요. 타로 밀크티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로스처럼 연출해주기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제 입술에 얹었을 때는 조금 더 핑크빛이 많이 돌게 연출되더라고요. 진짜 이 연보라빛을 더 많이 연출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추천드리지만 광고 아니에요. 네. 이 투크 립펜슬 히 컬러 함께 발라주시면 조금 더 연보라빛을 연출해주실 수 있어요. 립펜슬 안 바르고 그냥 발라주면 조금 더 핑크빛으로 연출된다는 점, 그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색감 너무 예뻐요. 오동통한 광택감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대신 주의하실 점은 착색은 없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 영상에서 댓글로 언니 이거 영업당했어요 한 댓글이 제일 많이 달린 컬러예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리포션 아쿠아 글로우 8호 슈가 퍼플 컬러입니다. 근데 솔직히 예쁘긴 해, 컬러가. 얘 때부터 제가 이런 연보라 라벤더 컬러에 좀 빠진 것 같기는 해요. 이 컬러는 솔직히 라벤더다 라는 느낌보다는 솜사탕이다 한 느낌이 더 강해요. 연보라는 연보라인데 핑크빛이 더 많이 돌게 느껴지는 컬러거든요. 다른 컬러들은 안 그런데 좀 솜사탕이 생각나더라고요. 얘도 앞에 보여드린 릴리바이레드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릴리바이레드보다는 조금 더 얇고 밀착 있게 발리는 광입니다. 그런 발림성의 차이가 좀 있고요. 색감은 이 제품도 좀 투명하게 발리기는 하는데 컬러를 여러 번 레이어드 해주면 색감이 더 많이 올라와요. 원래 유명하긴 한데 광하고 이 색감이 너무 예뻐서 같이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요거 이번에 올리브영 들어갔더라고요. 잠깐 TMI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또 코덕이잖아요. 올리브영에 뭐 있어도 되기는 하지만 올리브영에
중에 되도록 없는 숨은 꿀템 많은 브랜드의 원브랜드 리뷰를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사실 이 메리몽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올리브영에 입점됐더라고요. 제가 이 메리몽드 틴트도 영상에서 되게 자주 보여드렸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입니다. 메리몽드 밀크아트 틴트 리벤치크 모브 밀크 컬러고요. 통만 보셔도 얘도 찐 라벤더 컬러예요. 이 밀크아트 틴트가 전반적으로 흰기를 정확하게 구현해낸 그런 색감을 갖고 있어요. 뮤트한 연보랏빛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틴트들 중에서는 이 인가 스플래쉬랑 좀 비슷한 발색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연출되는 게 아니고 이 컬러가 갖고 있는 이 연보랏빛을 확실하게 색감을 연출해주고요. 그래서 입술에 나는 진짜 정확한 그 연보랏빛을 연출해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제품 보시면 리벤치크예요. 그래서 입술에 발라도 되고 리퀴드 블러셔처럼도 활용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활용도도 굉장히 좋고 연보라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 꼭 소장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이것도 진짜 예쁜데. 제가 이 컬러 때문에 이 브랜드 제품을 다 샀습니다. 오드타입 언심 미러 틴트 651번 거울자라는 컬러예요. 오드타입은 이제 무신사에 있는 뷰티 브랜드이죠. 이 언심 미러 틴트는 촉촉한 글로우 틴트 제품이에요. 색감을 보시면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대부분이 약간 흰기가 섞여있는 그런 뽀용한 컬러가 올라오는 라벤더 컬러거든요. 근데 이 오드타입의 거울자 컬러는 흰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소프트한 라일락 핑크 컬러입니다. 오히려 그 흰기보다 핑크빛이 더 많이 도는 컬러예요. 페일한 컬러 얹으면 좀 동동 뜬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고요. 특히나 저처럼 겨울 쿨톤 분들이 좀 사용하시기 좋은 라벤더 핑크 컬러입니다. 발색도 어느 정도 강하게 올라오는 편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좀 장점이 진짜 단점인데 특이하게 이렇게 총알 브러쉬 모양으로 생겼어요. 처음 봤을 때는 진짜 획기적이다 싶었는데 거의 떡져서 나와가지고 역할을 잘 못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입술 컬러 얹어주고 손으로 항상 스머징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요. 브러쉬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지는 모르겠고 하지만 광택감이 정말 예뻐서 손으로 스머징 해주면 진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연출하듯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글로우 틴트예요. 흰기가 좀 입술에 얹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오드타입 거울자 컬러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컬러는요. 롬앤 컬러들이 남았어요. 롬앤에선 두 제품을 갖고 왔거든요. 롬앤 듀이플 워터 틴트 11호 라일락 크림 컬러입니다. 이거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계시죠? 이 듀이플 워터 틴트는 글로우 틴트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이슬광, 수분광에 좀 더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바르고 났을 때 광이 정말 번쩍번쩍하게 올라온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약간 밀착 있게 발리는 그런 광의 느낌이고요. 라일락 크림은 흰기가 많이 들어있는 핑크 컬러의 라벤더가 섞인 듯한 컬러예요. 앞에 보여드린 컬러들보다 좀 더 핑크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색감만 봤을 땐 토끼 혀 컬러에 좀 더 가까운 라벤더 컬러다. 이 컬러랑 같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롬앤 크로미 컬렉션 제품이었어가지고 15호 치키타로.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치키타로 컬러가 오늘 색감에는 좀 더 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치키타로는 지금 구매할 수가 없는 색상이라서 라일락 크림 컬러로 갖고 왔고 그래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색감을 좀 비교해드리자면 치키타로가 훨씬 더 보랏빛이 강하게 듭니다. 이 라일락 크림은 거의 핑크에 가까운 색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있다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듀이플 워터 틴트가 수분광파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었다면 쫀쫀한 쫀광파도 있으시겠죠? 저는 사실 쫀광파거든요. 쫀광하면 생각나는 그 롬앤 틴트, 롬앤 주시 래스팅 틴트 제품이고요. 33호 베어 바인 컬러를 갖고 왔습니다. 저의 찐 인생 MLBB 립에서도 보여드린 컬러죠. 얘랑 저는 데스틴인가봐요. 주시 래스팅 틴트는 컬러와 광이 같이 느껴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위에 광택감이 한번 감싸는 듯 올라와서 조금 더 도톰한 느낌으로 연출되는 제형을 가졌어요. 조금 더 광이 많이 도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원래 이 베어 바인 컬러가 주시 레스팅 틴트의 가장 인기 있는 컬러. 베어 그레이프보다 조금 더 여리여리하고 맑은 느낌의 포도 속살을 연출하시려고 만든 컬러라고 해요. 그 포도 속살이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앞에 보여드린 이 라일락 크림 컬러보다도 조금 더 보랏빛이 강하게 느껴지는 정말 찐 라벤더 컬러입니다. 라벤더 좋아하시면서도 도톰한 쫑광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저는 원체 주시 레스팅 틴트를 좋아해가지고 베어 바인 컬러를 데일리로 정말 잘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예쁘다는 예쁜 연보라 립 내가 다 들고 왔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는 립에 맞춰서 최근 나온 신상템으로 연보라빛의 메이크업까지 완성해봤는데요. 아, 마침 이거 준비하는데 이런 또 뽀용뽀용한 연보라, 자두빛 컬러들의 색조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신상 색조들이랑 너무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드는 그런 립 컬러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은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연보라 립 시리즈로 갖고 와봤는데요. 이런 컬러 컨셉으로 해서 또 다양한 편 준비해올 예정이니까요. 혹시라도 보고 싶은 컨셉의 립 모음집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얼른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